안녕하세요, 정민우입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왕초보 기타 강좌인데요, 마지막으로 8강에서 소개해드렸던 슬로우 고고 리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노래는 바로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인데요, 그야말로 국민 통기타 음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통기타를 배우면은 이 노래는 칠 줄 알아야지 아 이제 통기타를 배웠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도 8강과 마찬가지로 슬로우 고고 리듬인데 대신에 미디엄 템포 곡으로 조금 더 템포가 있는 음악입니다. 이 리듬에서는 붓점이라는 리듬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붓점은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된 리듬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4개 중에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을 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여드리면은 따우운어 따우운어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칠 때 안 치는 부분도 손을 따아아따 움직여 주셔야 이 박자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는 가장 기본 코드들만 나오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코드가 G코드, 그 다음에 D코드, 그 다음에 E마이너코드, G7, B마이너코드로 나와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이코드로 잡는 것보다는 G7으로 해서 G7, 그 다음에 C, G, A마이너, 다시 D. 노래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패턴대로만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리듬과 같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더 E마이너 G7 C G A마이너 D. 자, 다음은 주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법은 이 노래를 이제 오늘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전주, 간주,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부분의 주법이 조금씩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노래가 시작할 때 처음 노래를 틀자마자 나오는 리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붓점 리듬이 들어간 따우운업 따운따운업 따우운업 따운따운업. 미디엄 템포니까 빠르게 따운업 따운따운업 따우운업 따운따운업 따우운업 따운따운업 따우운업 따운따운업. 자, 코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G, D, E마이너, G7, C, G, A마이너, D 계속해서 반복해서 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주법은 앞에 붓점은 똑같으세요. 따우운업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이 다운다운업이 아닌 업다운업. 자, 업다운업 싱코페이션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따우운업 업다운업. 자, 코드랑 같이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운업 업다운업 다운업 업다운업 다운업 업다운업. 너에게 난 다운업 업다운업. 자, 간단한 코드 진행과 주법으로 이렇게 국민 통기타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다운업 다운 다운업 전주, 다운업 업 다운업 노래, 이 두 개 패턴 외에 조금 더 다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 부분에서 G7 코드랑 D 코드가 나오는 부분에서 그 리듬을 조금씩 변형을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G, D, E마이너, G7에서는 으따다다다다다다 C, G, A마이너, 마지막 D에서 으따다다다다다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G7 코드하고 D 코드에서 마지막 D 코드에서만
으따다다다다다다. 약간 리듬을 변형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드럼이 쿵치타치 쿵치타치 나오다가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서 두루두루두루둥 치듯이 기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했다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서 리듬을 좀 변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래에서는 G7 코드하고 D 코드에서 으따다다다다다다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좀 더 멋있게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국민 통기타 음악인 너에게 난 나에게 는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의무에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넌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고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손이.